챗GPT가 선택한 관광국가 홍콩. 홍콩편 첫 번째, 유명 요리 탑5. 오이 완타. 국수와 완탄이 함께 나오는 면요리로 스프와 함께 먹으며 작은 새우 가득한 완탄은 쫀득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4위 홍콩 스타일 카레. 인도식 카레와 비슷한 맛과 양념이 돋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닭고기, 소고기 또는 새우가 들어갑니다. 3위 바시바시. 쌀과 고기, 해산물 등을 함께 조리한 덮밥 요리로 독특한 맛과 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뚝배기 밑면이 바삭하게 구워진 것도 일품입니다. 2위 크리스피 오리구이. 바삭하게 구워진 오리구이를 바삭한 피자처럼 자르고 즉석에서 먹는 유명한 요리입니다. 주로 고급 중식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1위 딤섬. 홍콩의 대표적인 아침 식사로 차와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작은 만두와 찐빵, 새우 롤 등을 말합니다. 챗GPT가 선택한 관광국가 홍콩. 홍콩편 두 번째, 쇼핑 문화의 거리 탑5. 5위 템플스트리트 야시장. 홍콩의 대표적인 야시장으로 먹거리와 상품들이 즐비합니다. 전통적인 홍콩 음식, 옷, 가방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4위 타임스스퀘어. 홍콩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중 하나로 유명 브랜드와 부티크 가게가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점, 영화관, 책방, 예술 상점 등도 이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3위 몽콕. 홍콩에서 가장 북적거리는 지역 중 하나로 레이디스 마켓, 청춘길, 왕자길 등이 있습니다. 2위 센트럴. 홍콩의 경제적인 중심지로 IFC몰, 랜디드로드몰, 쇼파스, 임보란 셔틀과 같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1위 네이선 로드. 홍콩에서 가장 긴 도로 중 하나로 쇼핑과 문화의 거리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쇼핑센터와 디자이너 브랜드 매장이 있습니다. 챗GPT가 선택한 관광국가 홍콩. 홍콩편 세 번째, 랜드마크 탑5. 5위 홍콩 스타 페리. 홍콩의 대표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로 하버프론트에서 출발하여 베이사이드와 센트럴을 오가며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4위 더 피크.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전망대 중 하나로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경치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3위 홍콩 디즈니랜드. 홍콩의 대표적인 놀이공원으로 디즈니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와 즐길 거리가 많아 관광객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2위 스카이라인. 홍콩의 중심지인 센트럴에서 베이사이드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높은 건물들과 조명이 화려한 야경으로 유명합니다. 1위 빅부다.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인 34m의 대형 불상으로 관광객들에게 대표적인 촬영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